주인공 미숙 씨는 쿵쿵거리는 소음에 2년째 시달리고 있습니다. 매일이죠. 그러니까 매일 시끄럽다기 되게 시끄러울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시끄러움이 좀 강도가 좀 심할 때가 있지만 매일 패턴은 똑같아요. 아침에 소리 되게 크고 밤에 이제 10시부터 한 12시 반 정도까지 소리 계속 들려요. 소음은 주로 늦은 밤인 10시부터가 가장 심하다는데요. 주로 들리는 소리는 뒤꿈치로 찍는 듯한 걸음 소리부터 핸드폰 진동 소리까지 다양합니다. 나가는 소리까지 다 들려요. 아, 한 번까지요? 그리고 나갔다가 잠깐 들어오는 소리도 다 들리고 애들이 몇 시에 나온지 다 그리고 애가 소리 되는 소리 그리고 막 싸우는 소리 위에서 그리고 다 들려요. 얼마 전엔 믹서기 소리에 기겁을 한 적이 있는데요. 당시 두드득하는 큰 소리가 20여 분간 이어졌다고 합니다. 저는 당연히 운동기구 아니면 가구를 끄는 소리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저만 느끼는 게 아니라 저희 그 선생님도 이때 올라와서 말씀을 하시라는 거예요. 이때 소음이 이렇게 날 때. 그래서 정말 천장이 우리 좀 들어. 홍 씨가 주장하는 소음의 근원지는 바로 윗집입니다. 이렇게 보면 이제 위에 있는 점 확인이 돼요? 네, 있긴 있는데 미세한 거 보니까 지금 활동 안 하고 있어요. 불 약하게 켜져 있어요? 불이 강하게 켜져 있고 이제 뭔가 저기 활동을 하고 있는 윗집 사람들이 집에 있을 때와 없을 때를 조명의 밝기 여부로 확인하고 있었는데요. 제가 신호를 시작했으면 확인을 좀 이사 온 직후부터 시작됐다는 층간소음 갈등. 가장 무방비인 곳은 거실 천장입니다. 저희 아이들이 이제 9시면 방으로 들어가서 잠을 자거든요. 그러면 이제 거의 10시부터는 저 혼자만 이제 거실에서 제가 뭐 빨래를 개거나 막 이렇게 아이들 뭐 책가방 이런 거 잘 짰나 이런 거 하기 다 저만의 시간을 가져요. 근데 네. 전 진짜 여기 위에 소리 집중 진짜 1도 안 하거든요. 네. 정말 제일 몰두하는 소리 그냥 다 들려요. 그냥 쿵쿵쿵쿵쿵 그냥 걷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근데 우리 집에 들리는 소리는 쿵쿵쿵쿵쿵 근데 걸음도 잠깐만 걷는 게 아니라 많이 왔다 갔다. 그래서 발뒤꿈치를 너무 참다 못해 항의도 해봤지만 이 정도 소음도 안 내고 어떻게 사냐는 답변이 전부였습니다. 기분 좋게 난다는 것 같아요. 우리가 너무 예민한 건 아닌가. 너무 평소에 들을 수 있는 소리를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같아. 그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끝이 났어요? 그리고 자꾸 이렇게 인터폰 찍으려면 사이가 안 좋아질 것 같아가지고 많이 참고 있어요. 경비실에서도 해당 갈등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민원 같은 게 좀 많이 들어오나요? 많이 들어오죠. 네. 좀 들어오죠. 여기가 아니고 이제 그 관제실로. 네네. 그러면 관제실에서 인터폰을 하는 거죠. 좀 민원이 들어왔으니까는 좀 자제해 주십시오 하고 그게 다예요. 공동주택에서 어느 정도 소음은 당연하지만 그저 참고 사는 것밖에 방법이 없는지 마음이 답답합니다. 솔직히 해결할 때 방법은 없어요. 어차피 위에 사람들은 이 생활 패턴으로 살 거고 그리고 저한테도 그랬어요. 잘 자기는 노력하고 있는데 더 이상 조용히 할 수는 없다고. 그러면 저는 제가 여기 살고 있는 자 저는 그냥 그대로 제가 이해하고 이해보다는 그냥 그러려고 사는 수밖에 방법이 없죠. 윗집도 할 말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올 10월 이사를 온 박준우 씨 가족. 박준우 씨 가족은 이사 온 다음 날 아랫집으로부터 층간소음이 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옆동에 살던 당시 층간소음 문제가 없어 이사한 집에서도 매트 없이 생활할 계획이었지만 아랫집에 연락을 받고 바로 매트를 구매했다는데요. 밑에 매트는 언제까지인 거예요? 다음날 바로 연락을 받고 그 구매를 해서 그 매트 배송 기간이 있어가지고 한 일주일 정도 걸려서 바로 깔았어요. 4cm짜리로 층간 소음으로 인해 아랫집에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매트도 시중 제품 중 가장 두꺼운 걸로 깔았습니다. 층간 소음 방지 매트로 최고 그래도 효과가 있는 걸로 구매를 해서 이게 제일 두꺼운 거예요? 예, 층간소음 방지 매트 중에 이게 제일 두꺼운 거예요. 얇으면 싼데 네. 그 아무래도
저희가 처음에 연락을 받고 그래 밑에 집을 배려하기 위해서 살라고 했던 거기 때문에 얇은 걸 살면은 뭐 효과가 별로 없을 수도 있잖아요. 네네. 또 4cm 이하짜리는 별로 효용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7,90으로 샀고요. 하지만 층간 소음으로 인한 아랫집의 연락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럼 그 매트 깔고 나서 이제 그 발소리로 민원 안 들어왔을 것 같은데 뭐 어땠나요? 이 발소리 민원은 많이 주는 편이죠. 아, 방종으로 계속되는 연락에 박진우 씨 가족은 층간 소음을 줄이기 위한 노력들을 계속했다고 하는데요. 이제 슬리퍼도 이제 층간 소음 방종으로 네네. 이렇게 두꺼운 거 신고 있거든요. 어, 몇 센치 정도 되나 이거는? 이거는 1cm가 좀 넘을 거예요. 어, 쿠션이 있는 거. 네, 예, 쿠션이 있는 거. 또 다른 것도 뭐 있으시냐면? 또 의자를 네네. 이 공을 안 끼워놓으면 이렇게 뺄 때 네. 끄는 소리가 나잖아요. 네네네. 그것도 드르륵한 소리. 예, 예. 끼익하는 네. 끄는 소리가 나기 때문에 네. 그걸 알기 때문에 이렇게 또 그거를 조치를 했고요. 사실 이런 노력들을 하는 것이 불편하긴 하지만 공동생활을 함에 있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된다는 생각에 가족들은 불편함도 감수했습니다. 이걸로 저 매트는 안 밀린다 했죠? 네, 예, 매트는 보이면은 아, 안 밀리네. 이기 때문에 네네. 이걸로 밀면은 매트가 손상이 될 수 아,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겠네요. 예, 이거는 이 청소기를 빼서 네. 작은 솔로 해서 이렇게 밀고 다니던가 아니면 그 부직포로 밀 수밖에 없어요. 아. 여기 사이사이는 이렇게 좀 네네. 이렇게 그걸로 하고 여기 넓으면 부직포로 하고 아 진짜 청소하기 불편하겠다. 네. 하지만 이런 노력들이 무색할 정도로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은 해결되지 않았는데요. 보통 이제 연락 오는 시간대가 어떻게 되나요? 뭐 제일 많이 왔죠. 오후 7시요? 네, 오후 아. 아침에 9시. 거의 뭐 밤낮없이 오는 거네요, 그러면. 각자 입장은 다르지만 층간소음으로 괴롭기는 마찬가지인 아랫집과 윗집 주민들. 아랫집에겐 천장이자 윗집에겐 바닥인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마음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통계에 의하면 층간소음으로 인한 민원은 매년 약 2만 건으로 하루 평균 77건씩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민원 제기를 넘어 현장 소음 측정을 요구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아파트가 늘면 늘수록 더 많은 층간 소음 갈등이 생겨나고 있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주택 10곳 중 6곳은 아파트인 명실공히 아파트 공화국입니다. 이런 아파트에 살다 보면 한 번쯤 경험하게 되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층간 소음입니다. 아이들이 뛰면서 내는 발소리는 기본이고요. TV 소리, 요리하는 소리, 심지어는 기침 소리나 서랍을 여닫는 소리까지 들린다고 하소연들을 합니다. 그런데 층간 소음을 줄이기 위해서 건축 규제가 강화되고 개인도 조심을 한다고 하는데도 갈등은 줄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여러 제도와 기준이 있지만 기술 측면에서 층간 소음을 줄이는 핵심은 바닥 구조입니다. 일산이라든지 분당 같이 200만 원이라든지 그러면은 지금 네. 대표님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여기가 이제 윗집이 되는 거고 아니 윗집이 아니고 여기가 이제 우리가 거주하고 거주하는 바닥 거주하고 살고 있는 바닥 그리고 이제 밑에가 바로 아랫집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지 아, 그러니까 밑이 아랫집이 그러니까 이 윗집의 바닥이 되고 그렇죠 거쳐서 밑에 아랫집이 되는 거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윗집 바닥과 아랫집 천장 사이의 구조가 이렇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아파트 바닥 구조는 일반적으로 다섯 겹으로 시공되는 구조입니다. 각 부분이 건축적 역할뿐 아니라 층간 소음을 줄이는 역할도 하고 있는데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콘크리트 슬래브. 콘크리트가 두꺼워지면 발소리처럼 둔탁한 중량 충격음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게 두께가 100
한 30mm. 예, 심지어는 빌라나 이런 데는 110짜리도 있어요. 11cm. 야, 그래요. 그런 얇은 데도 예. 지연대가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있고. 그 지금은 이제 210mm 이상 돼야 되는 거고. 그렇지. 무조건 의무적으로 210mm. 이게 오직 층간소음 때문에 그렇게 두꺼워진 거예요. 본래지는 콘크리트 슬래브 위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층간소음을 차단하는데 역할이 큰 완충제입니다. 법적으로는 단열재 겸 층간소음 저감제층이라고 해가지고 법적으로 예. 이거를 시공하게 돼 있죠. 의무적으로. 의무적으로. 그전에는 예. 이게 뭐 10mm, 20mm 막 이렇게 하다가 지금은 거의 모든 아파트에 전부 두께 30mm짜리 층간소음제를 쓰고 있는데 우리나라에 대표적으로 많이 쓰고 있는 게 예. 지금 시장에 거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층간소음 저감제 겸 단열재는 사실 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스티로폼. 어, 스티로폼이에요? 네, 이걸 가장 80% 이상 아파트에 가장 많이 쓰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완충제는 압착한 스티로폼 계열 제품과 고무 계열 제품이 많이 사용되는데요. 어떤 것을 얼만큼의 두께로 할지는 건설사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실제 이제 층간소음제죠. 아까만 이게 고무 제품들 여기 이제 많이 써야 되는데 네, 쓰이지가 네, 않고 있다는 거구나. 이게 이제 지금 제일 많이 쓰고 있는 현재 이제 아파트에서 쓰이고 있는 네, 거.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이 층간소음제. 20mm로 이게 된 것도 엄청 많이 시공이 됐습니다. 아파트 바닥 구조는 이런 콘크리트 슬래브와 완충제 위에 기포 콘크리트와 마감 모르타르 등을 깔아서 완성하게 됩니다. 이렇게 여러 겹으로 바닥을 짓는 건 바닥이 튼실해야 위층 소음이 아래층에 덜 전달돼서입니다. 관련 기준에 따르면 아파트 바닥 구조는 경량 충격음은 58dB 이하, 중량 충격음은 50dB 이하가 돼야 하는데요. 비교적 딱딱한 충격에 의한 경량 충격음은 가구를 끌거나 작은 물건이 떨어지는 소리 등을 의미하고요. 무겁고 부드러운 충격에 의한 중량 충격음은 아이들이 뛰는 발소리 등이 대표적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차단 성능이 구현되는 것을 확인하는 방법에 있어 2004년부터 사전 인증 제도가 운영 중입니다. 예, 예를 들면 천 세대를 짓는다면 천 세대를 다 사전 인증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한 세대만을 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짓겠습니다. 바닥을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국가기관에 가서 뭐 예를 들어 인정해준 LH라든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가서 이 부분 이제 이렇게 짓겠습니다라고 인정을 받습니다. 아 그래 이렇게 다 지으면 괜찮을 거야라고 이제 실험실에서 테스트해서 이제 그 건물을 짓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주거문화개선연구소의 도움을 받아 실제 소음 차단 성능 테스트에 사용되는 장비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측정 장비입니다. 이게 이제 그 중량 충격음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 아파트에서 공동주택에서 이제 중량 충격음 아이들 뛰고 어른 걷는 소리를 뭐 재현해놨다라는 이제 평가를 하는 것인데 보시는 기계는 뱅 머신입니다. 생활 소음이 아니라 바닥의 충격음, 그중 중량 충격음을 측정하는 기계입니다. 이거를 가져가서 시공상의 문제를 측정하기 위해서 이런 거를 이제 테스트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바닥이 이제 잘 구조가 잘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이에 비해 탭핑 머신은 가벼운 물건이 떨어질 때 나는 경량 충격음을 측정하는 기계입니다. 어쩌다가 물건 한 번씩 이렇게 쿵 떨어뜨릴 때 화분 같은 거 이런 어떤 부분들을 재현해놨는 소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애들 식판 떨어뜨릴 때 이런 소리 나더라고요. 예 맞아요. 그런 어쩌다가 한 번씩 그런 소리들, 예 도마 소리들, 마늘 짓는 소리들 이런 소리들이 이제 이런 저 유사한 소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설명했듯 특정 바닥 구조가 사전 인정을 받으려면 이런 소음 차단 성능이 최소 50dB과 58dB 이하가 나와야 합니다. 최소라는 건 말 그대로 아무리 못해도 이 정도는 돼야 아파트 바닥 구조로 쓸 수 있다는 의미로 현재 대부분의 건설사는
2 내지 3등급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이대로만 하면 완벽하게는 아니지만 층간소음 피해를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왜 피해와 갈등은 끊이지 않는 걸까? 그 답은 올해 5월에 있었던 감사원의 감사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감사원은 아파트 층간소음의 실태와 원인을 밝히고 이에 대한 개선 대책을 마련하여 국민의 주거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이번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층간소음 저감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원인을 감사한 결과 사전 인정, 시공, 사후 평가 등 제도 운영 전 과정에 걸쳐 문제점이 있음을 확인하였고 감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사전 인정의 첫 단계로 바닥 구조의 성능 인정을 신청하려는 업체는 인정받으려는 바닥 구조와 동일하게 시험체를 제작해 제출하고 인정기관은 신청업체가 제출한 상태 도면과 시험체가 일치한지 확인한 후 성능 시험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감사원에 따르면 사전 인정받은 업체 가운데 상당수가 신청 도면과 다른 시험체를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소음 차단 성능을 부풀려 좀 더 높은 등급의 성능 인정서를 발급받기 위해서입니다. 시행사에서 쪽에서 두껍게 제조해가지고 근데 보통 이제 얇게 당연하죠. 두꺼울수록 당연히 층간소음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아지죠. 제가 아까 최저 기준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경량 충격음은 58dB, 중량 충격음은 50dB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그것만 간신히 넘기면 다 4등급이에요. 그러니까 뭐 1급, 2급 이렇게 되면 아 여긴 되게 조용한 아파트겠구나. 우리 애들이 조금 위층에서 좀 뛰어도 괜찮겠구나라는 그런 걸로 어필할 수 있는. 완충제 품질 검토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인정기관은 제출받은 완충제 품질 시험 성적서가 시험체에 사용된 것과 동일한 실효로 시험한 것인지 그리고 공인기관에서 발급한 것인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러나 두 곳의 인정기관은 비공인 시험기관에서 발행한 품질 시험 성적서를 토대로 인정서를 발급하거나 공인시험기관에서 발행하기는 했으나 잘못된 방법으로 발급 또는 조작된 품질시험 성적서를 인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재 두 곳 인정기관을 관리, 감독하는 건 국토교통부입니다. 그런 인정제도의 가장 맹점이 아시다시피 모든 뭐 기업의 이게 돈벌이 일종의 어떤 그런 거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기포 콘크리트라든지 아까 말한 마감 못할 때 물 배합비라든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실제 본공사에서는 하기가 힘든 어떤 그런 배합비까지 넣어가지고 일종의 어떤 뭐 성능을 좀 좋게 놓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실 그 인정 놓은 성능하고 실제 공사를 막상 들어가 보면은 그게 재현이 안 되는 거죠. 성능이 못 따라가는 거죠. 그럼 사전 인증제에서 시험 받는 그런 구조나 재질은 어떻게 보면 가짜인 거네요. 그렇죠. 감사원은 또 시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판단입니다. 126개 현장 중 88%에 달하는 111개 현장에서는 시방서 등과 다르게 바닥 구조를 시공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66개 현장은 사전에 견본 세대에서 소음 성능을 확인하고 완충제의 품질 성능을 시험한 후 본 시공에 착공하도록 되어 있는 시공 절차를 위반하였고 앞서 만난 층간소음 피해자 홍 씨 역시 부실 시공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여기 말고 제가 전전에 살았던 집부터 제가 층간소음을 겪고 그때는 진짜 층간소음으로 이사까지 했어요. 근데 저만 이상한 건 아니고 이제 저 다음에 들어오는 시선 부부도 6개월밖에 못 살고 이사를 가더라고요. 소음이 심한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선은 아파트 같이 이 저희 제가 지금 하는 이 동이 다른 동에 비해서는 소리가 좀 잘 울린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벽을 타고 소리가 내려오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좀 울림도 심하고 좀
바닥 단열재라고 해야 그것도 좀 이렇게 두껍지 않게 이렇게 지은 것 같은 생각도 들고. 이처럼 층간소음 저감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지 않은 결과는 어땠을까요? 층간소음을 측정한 아파트의 90%는 사전 인정받은 성능 등급보다 실측 등급이 떨어졌으며 60%는 법적 의무 기준인 최소 성능 기준에도 미달했습니다. 아무리 조심해도 층간소음 문제가 해결 안 되는 이유가 있었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입니다. 쉽게 말하면 소비자 입장에서 그동안 건물은 잘 지었었는데 소비자의 생활 방식이 잘못됐다라고 대부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소비자의 생활 방식에 문제도 있을 수도 있지만 그 이전에 먼저 지었는 부분들이 잘못 지어졌었다. 피해는 고스란히 입주민들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저번 달에 여기서 사고 났죠. 근데 이날이 특히 말이 많았어요. 한 미도 떨어져서 죽었지. 그냥 또 그렇게 무슨 사고가 났지. 하여튼 이날이 그래요. 사건은 이렇습니다. 평소 층간소음으로 갈등이 있었던 18층 A씨와 19층 B씨 부부. 이날 우연히 같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옵니다. 그러던 중 말다툼이 시작됐고 1층에 다다랄 즈음 몸싸움으로 번졌는데요. 그리고 이때 A씨는 휴대하고 있던 흉기를 꺼내 부부에게 휘두릅니다. 우리는 자세히 몰라요. 알아도 얘기를 못해요. 우리는 보고만 아세요. 여기서 있었다고. 바로 이렇게 조금 일어나면 경비 분들한테 오지 않아 연락을? 오죠 한 번은. 그 우리가 조행해라고 해도 마찬가지인데 뭐. 똑같아요. 사건 직후 A 씨는 곧바로 18층 자신의 집 베란다에서 뛰어내리는데요. 이처럼 최근 들어선 층간소음 갈등이 이웃 간에 얼굴을 붉히는 걸 넘어 폭행, 방화, 임산부 폭행 같은 강력 범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점차 과격화, 폭력화되고 있다는 건데요. 진주에서 일어난 아파트 방화 살인 사건으로 아파트 주민 5명이 숨지고 15명이 다쳤습니다. 올해에만 8명의 주민이 층간소음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지난 5월 발표된 감사원의 층간소음 저감제도 감사보고서입니다. 바닥구조 사정 인정, 시공, 사고평가 등 전 과정에 걸쳐서 문제가 있음이 드러났는데요. 이 말은 즉, 우리 국민 대다수가 구조적으로 층간소음이 심할 수밖에 없는 아파트에서 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제도 개선에 나섰습니다. 지난달 개정 고시된 공동주택 바닥 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관리 기준은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의 원인 중 하나인 바닥 충격음 차단구조에 대한 인정시험과 절차 강화를 골자로 합니다. 먼저 개정된 기준은 성능 인정기관이 더욱 꼼꼼하게 시험체를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도면과 일치하는 시험체로 시험이 실시되도록 인정기관의 확인 절차가 보완된 건데요. 완충제 같은 바닥 구조 주요 구성품 품질에 이상이 없는지 샘플을 채취, 분석하는 과정도 강화됐습니다. 기존에는 신청자와 함께 확인했다면 앞으로는 인정기관이 직접 혹은 별도의 실험기관에 맡겨야 합니다. 이와 같은 확인 절차를 통해 시험체가 신청 도면과 다르거나 성능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면 신청을 반려하는 조항도 신설됐습니다. 국토부의 감독도 강화됐습니다. 이로써 인정기관의 인정 업무와 바닥 충격음 시공 업무를 보다 내실 있게 점검할 근거가 마련됐다는 평가입니다. 상당히
시의적절한 대처라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사전 인정 제도 자체가 조금 문제가 있어서 였을 수도 있겠지만 지속적으로 문제점을 이렇게 발견하고 이거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고 방향을 조금씩 수정하면서 나아간다고 하면 층간소음 문제도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추운 날씨와 미세먼지로 실내 활동이 늘어나는 올겨울. 층간소음 분쟁은 계속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고 이미 지어진 아파트를 허물고 다시 지을 수는 없습니다. 수백, 수만을 하는 소음 방지 공사를 하기에도 현실은 버겁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대화의 끈을 놓으면 안 됩니다. 층간소음의 가장 큰 요인은 건축적인 요인에 있지만 결국 이를 해결하는 것은 이웃간의 소통과 양보에 있기 때문입니다.